모든 음악가들이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음악가는 바흐를 믿는다. 첼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곡 1번 전주곡인데요. 그런데 이 곡은 바흐가 작곡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있었어요. 바흐가 직접 썼던 자필 악보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악보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러다가 1829년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이 잊혀졌던 작곡가 바흐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바흐의 붐을 막 활발하게 일으켜요. 인간의 음성과 가장 가까운 음역대를 공유한 현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첼로인데요. 따뜻하고 또 묵직하고 폭넓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죠. 현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첼로는 중저음 역을 담당하고요. 가장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첼리스트들은 악기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연주를 해요. 두 무릎 사이에 밀착시키고 그 악기의 목 부분이 연주자의 왼쪽 어깨와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주자와 마치 연인처럼 가장 친밀한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첼로의 네 개의 현은 도, 솔, 레, 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바이올리니스트나 비올라는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잖아요. 엄지가 악기를 지탱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첼리스트들의 엄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운지법, 지판을 짚는 그 손가락에 엄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죠. 예전에는 첼로를 무릎으로 고정시킨 채로 연주를 하다가 이제 현대에 이르면 첼로를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첼로 밑둥에 엔드핀을 부착시키게 됩니다. 연주자의 체형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고정되니까 그 현의 장력을 강력하게 활용하면서 더 화려한 사운드를 뿜어낼 수 있게 됐죠. 그 엔드핀이 어떤 또 물성을 가지냐에 따라 뭐 황동이냐 티타늄이냐에 따라서 이 첼로의 음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첼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곡 1번 전주곡인데요. 지금 들리시나요? 첼로의 그윽한 음색이 굉장히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곡인데 여기서 입체적인 음색이 가능한 이유는 첼리스트 특유의 바리올라즈 테크닉 덕택입니다. 한 성분은 손가락으로 지판을 눌러요. 그리고 그 옆의 현은 개방현으로 뚫어놔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질감의 소리가 물결치는 듯한 활로 번갈아 연주하면서 음색의 질감, 서로 대비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요. 첼리스트들에게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첼로의 핵심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바흐가 작곡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곡인데 바흐를 낯설게 여기는 초심자들조차도 바흐의 음악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좋은 레퍼토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바흐의 음악에 대한 인상을 뭔가 수학적 질서다, 건축적 구조물이다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위법, 후가처럼 다층적인 성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고 직관적인 자연스러운 감정과 충동이 살아있는 그런 악상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바흐보단 감성적 바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흐가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의 그 초창기만 해도 첼로는 바이올린의 영광에 가려져 있었어요. 바이올린은 독주악기로 주목받지만 첼로는 그저 저음부를 반주하는 앙상블 악기에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비발디나 보케리니 같은 작곡가들이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첼로라는 악기가 가진 음색의 가능성을 열심히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흐도 비발디의 협주곡을 직접 옮겨 적으면서 사보하면서 첼로라는 악기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 매력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바흐는 비발디나 보케리니와 달리 독특하게도 첼로를 무반주, 독주악기로 내세우게 됩니다. 반주를 붙이지 않아요. 받쳐주는 악기 없이 단 하나의 악기만으로, 첼로만으로
완전하고도 풍성한 음향을 구현하게 됩니다. 마치 그 모노 드라마의 배우가 독백, 뭐 방백, 대화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은 곡은요, 첼리스트 홀로 무대에 올라서 화성, 리듬, 선율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흐는 첼로가 가진 음향의 가능성, 또 첼로의 연주 테크닉들을 개척하면서 첼로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냈죠. 그래서 베이스 음역만 단순히 보강하는 무대에서 엑스트라 배우가 아니라 주연 배우로 첼로를 격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자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첼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매력을 일깨워주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흐의 프렐류드는 첼로 모음곡의 한 꼭지예요. 이 첼로 모음곡은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곡은 또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번보다는 4, 5, 6번 뒤로 갈수록 더 규모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악상도 더 정교해지고 첼리스트의 테크닉도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6번은요, 1번보다 거의 2배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런데 이 6개의 곡은 모두 다 전주곡, 프렐류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춤곡들이 이어지는데 실제 무도회장에서 연주되진 않았어요. 실제 춤이 동반된 곡은 아니고요. 다양한 춤곡 리듬에 기반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작품들 중에 훨씬 더 친근한 악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대입법이나 후가처럼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같이 어려운 이성적인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춤곡의 리듬, 그 흥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첼로가 가진 음향의 깊이, 그 가능성을 과감하게 이끌어내는 곡입니다. 그런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굉장히 신비스런 불가사의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흐가 직접 썼던 자필 악보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옮겨 적은 초기의 사본들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이 곡을 왜, 언제, 누구를 위해 작곡했는지 그 당시 작곡한 정보들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현대의 사람들은 그저 추정할 뿐인데요. 뭐 작곡 시기도 바흐가 기악곡을 많이 썼던 1717년부터 23년까지 그 쾌텐 시절의 어느 즈음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초창기 다른 사람들이 옮겨 적은 4개의 사본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연주와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요. 그 4개의 사본들을 각각 A, B, C, D로 호명하�n 하는데 우선 4번 A는요, 바흐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안나 막달레나가 옮겨 적은 악보입니다. 근데 이 안나 막달레나는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옮겨 적어야 되는 바흐의 악보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악보들을 보면 뭔가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B는 요한 페터 켈너가 옮겨 적은 악보인데 바흐의 많은 악보를 정리한 그 필사가였어요. 근데 이 4번 A와 4번 B가 음표와 화성이 각기 다른 그 예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4번 C와 4번 D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본가들이 여럿이 모여 작업한 악보들입니다. 원래 악보는 누가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뭐 샘여림 혹은 이음줄, 아티큘레이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지가 달라지는데 이 4번 A, B, C, D는요, 심지어 음표, 화성까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바흐가 직접 남긴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작곡가가 실제로 무엇을 썼는지 오리무중, 불가사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면 130여 개가 넘는 여러 에디션의 악보가 남발하고 있는데 음악학자들이 악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연주자들은 바흐가 어떤 음표들을 실제로 남겼는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 음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폭넓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요, 스위트라고 해서 모음곡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춤곡들을 모아놨고 이 춤곡들은 또 정형화된 리듬과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곡 프렐류드로 시작하게 되어 독일어로 프라일루 디얼레는 즉흥 연주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이 대곡을 연주하기 전에 손가락을 풀면서 워밍업을 하는 그런 즉흥적인 음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곡의 문을 열고 그리고 조성을 확립하게 되죠. 그 다음엔 연이어서 무곡들이 뒤를 따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춤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춤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곡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악장은 알르망드라는 춤곡입니다. 프랑스어로 알르망드는요, 독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 독일에서 유래한 춤인데 프랑스 작곡가들이 발전시킨 장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독일의 작곡가인 바흐가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중요한 꼭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알르망은 원래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 느린 템포로 반복해서 공연하는 그런 춤곡이었습니다. 4분의 4박자를 띄고 있고요. 그런데 바흐 모음곡 중에선 가장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수수께끼 같은 음영 때문에 특징을 잡기 힘들고요.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근엄하고 위엄을 갖춘 그런 악풍이 표현력을 높여서 악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알르망드에 이어지는 꾸랑뜨라는 무곡은 프랑스어로 달리다, 꾸리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알르망드가 4분의 4박자였다면 이 꾸랑뜨는 3박자 계열의 빠른, 짧은 음표들의 도약이 특징적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리듬의 강세가 빈번한 그런 굉장히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그런 무곡이 이어지고 그리고 사라방드라고 해서 스페인의 느린 장엄한 무곡을 뜻하는데요. 모음곡의 가운데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첼로 모음곡의 심장과도 같은 곡이죠. 가슴 저미는 악상, 또 청중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감정의 오아시스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첼리스트들이 그 자신의 리사이틀 다 마무리하고 한 이후에 앙코르로 즐겨 연주하는 꼭지이기도 합니다. 사라방드 이후에는 궁정에서 실제 췄던 미뉴에트, 불의, 가보트 같은 고상하고 우아하고 간결한 춤곡이 배치가 되는데요. 1번과 2번에는 미뉴엣, 또 3번과 4번에는 불의, 5번과 6번에는 가보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곡들은 갤랑트리라고 해서 여성의 환심을 사는 친절하고 세련된 춤곡들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곡을 한 쌍으로 배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곡의 마지막엔 영국의 민속 무곡인 지그가 배치가 되는데 이 모음곡 중에서도 무곡 중에서도 가장 활기차고 유쾌해요. 깡총깡총 음영들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부점 리듬 딴따단딴 이렇게 긴 음표와 짧은 음표가 번갈아 나오는 부점 리듬이 특징적이고 강세를 바꾸는 당김음도 활발하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프렐류드 이후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리듬을 갖춘 무곡들로 형성된 무반주 모음곡이 사실은 100년 동안 거의 연주되지 않으면서 청중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졌었어요. 연주 기록을 찾기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바흐가 활동하던 바로크 시기만 해도 작품을 후대에 영원히 보존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보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악보들을 사보 옮겨 적을 때도 제대로 작곡가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1829년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베를린에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공연하면서 이 잊혀졌던 작곡가 바흐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흐의 붐을 막 활발하게 일으켜요. 그리고 슈만이 바흐 협회를 창립하는데 멤버로 또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슈만은 바흐 음악의 광신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굴하면서 첼로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작품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주 없이 무반주로 연주되는 첼로 솔로곡인데 이 곡에 슈만이 피아노 반주를 붙여요. 그래서 이 곡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우매한 청중들에게 이 곡을 널리 전파하고 싶어 하죠. 한동안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첼리스트 사이에서 첼로의 기교를 갈고 닦기 위한 일종의 교육용 연습곡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르러서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스가 현대 청중들에게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용, 콘서트용 작품으로 그 진가를 널리 알리게 되죠. 여기엔 이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파블로 카자스가 13살이었을 때 바르셀로나 음악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카잘스에게 처음으로 풀사이즈 첼로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바르셀로나 항구 근처의 오래된 책방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 먼지 가득한 책꽂이 속에서 허름한 악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잘스가 12년 동안 이 곡의 전곡을 갈고 닦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전곡을 연주하면서 또 이 곡의 진가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첼리스트 사이에서만 통용됐던 교육용 에튀드 연습곡에 불과했는데 이 곡을 콘서트홀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심오한 감정이 깃든 악상을 청중들에게 일깨우면서 바흐 음악의 본령을 다시 한번 전파하게 된 거죠. 파블로 카잘스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최초로 음반에 남긴 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1936년 카잘스가 60세였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임박했을 때 당시 파블로 카잘스가 활동했던 스페인은 내전이 일어나고 암울한 갈등의 와중에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통해서 음악적인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음반은 첼리스트들의 경전으로 통해요. 이 녹음 덕택에 파블로 카잘스는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작곡된 지 거의 200년 만에 이 곡이 정당한 음악사의 경전에서 정당한 자리를 평가받게 된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당시에 무반주 첼로 작품들이 봇물 터지듯 생산이 돼요. 그래서 뭐 코다이, 힌데미트, 레거, 블로흐, 달라피콜라, 또 브리튼, 듀티에 같은 그 유럽의 여러 작곡가들이 무반주 첼로 작품들을 다양하게 작곡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첼리스트들의 핵심적 레파토리로 인정받는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작곡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고 한 사람의 첼리스트에 의해서 재발굴되고 재평가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가들이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음악가는 바흐를 믿는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통해서 첼로가 가진 그윽한 사운드의 매력, 그 정수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하였습니다.